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제98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나약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좌절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하고 또 진실을 실천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지요. 운명이란 우리 각자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위대함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도란, 불상이나 사찰 또는 스님에게서 구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서 구하고 또한 산중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두 팔에서 보물을 찾아야 할 것이죠. 그대 마음과 두 팔이 부지런하다면 정녕 그 속에는 엄청난 도와 보물이 샘솟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못지않게 타인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요. 자신에게 배어있는 인격을 잘 정리를 해서 긍정적인 사관을 스스로에게 부여해 가면서 남보다 조금 나은 점이 돼도 자만하지 않고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가난 역시 창피함이나 아픔으로 만들지도 않지요. 설령 자신의 소유 여부가 남들보다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다라고 하더라도 맑은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어요. 그러나 대중적인 요소를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공유의 삶보다는 자신 소유에만 초점을 두고 또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면모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소유의 여부에서 부족함을 비판하고 또 질타하고 얄팍한 수법으로 죄악을 만들면서도 만족하나에 눈이 머는 경우도 적지는 않죠. 그러나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네 인생 빈술에요 또 빈잔이요 공술에 공수거지요. 세상에 좋은 가치관만 쫓으면서 자신이 좋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동물원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어서 아무런 의지도 또 의미도 없이 돌담 쌓아놓듯이 살아가는데, 진정 아름다운 사람들은 성공에만 인생의 전부를 걸지도 않지만 자기가 짊어진 삶을 비관하지도 않을 것이지요. 욕심에 길들여지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또 쟁취욕에 순종하지도 않고 소유욕에 인생을 걸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아름다운 사람을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죠.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능력과 다른 그릇의 크기로 공존하고 있는 만큼 자신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여여한 삶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불안함을 떨치고 욕심을 타이르고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의 삶의 최선을 다하여서 후회 없는 떳떳한 행복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우리네 인생은요,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죠.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오늘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기원 드리면서요. 행보로 가는 동행 제98회차 서기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